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지베르니가 이번에 쿠션하고 파운데이션을 리뉴얼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보였던 리뉴얼 영상처럼 패키징이 너무 예뻐졌어요. 사실 기존에도 좀 깔끔하게 심플한 느낌이어가지고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좀더 청량해지고 여름에 좀 걸맞는 그런 패키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정원 컬렉션이라고 해서 그 컬렉션에 걸맞게 이렇게 초록빛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에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도 그렇고 기존의 지베르니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대비에 퀄리티가 너무 높았던 제품이었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쿠션 빼고도 뭐 마스카라라든지 아이라이너라든지 이런 제품들 전부 다 지베르니 제품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양도 되게 많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제품 퀄리티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진짜 꽤 괜찮은 브랜드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추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쿠션하고 파운데이션 리뉴얼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품을 발라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스킨 정도만 해준 상태인데 제가 평상시에는 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베이스 제품을 바를 때좀 어두운 컬러를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화사한 톤으로 바꾸고 싶기도 했었고 여름이다 보니까 좀 평소보다 톤업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평상시 쓰는 것보다 한톤더 높인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제품들보다 한톤 높은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라이트 베이지랑 쿨 베이지 이두 가지의 파운데이션이고 쿠션 같은 경우에는 17C의 포슬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파운데이션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이렇게 예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정원 느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전부 다 패키징이 리뉴얼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제품은 21 쿨베이지 제품이거든요. 이제 보통 뭐 매트한 제품은 좀 바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매트한 제품은 아니고 매트핏, 약간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을 주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피부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이 어떻게 발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제품은 되게 촉촉하게 발려요. 밀도가 다운 파우더가 유분을 흡착시켜가지고 유수분 밸런스를 딱 맞춰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뽀송뽀송한? 그리고 이게 제가 보여드렸듯이 72시간 정도 밀착이 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나갔었을 때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 나갔다가 와가지고도 영상을 찍었거든요. 벌써 얼굴이 톤업이 차이가 나죠. 제가 지금은 반쪽만 바른 상태예요. 근데 되게 뽀송뽀송하고 지금 딱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모공이라든지 요철까지 딱 커버가 됐고 원래는 코부분에 모공 때문에 제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프라이머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사용했는데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면 할수록 모공이 더 넓어진다고 해서 될수 있으면 파운데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프라이머를 이제 안 쓰고 제품을 한번 발라봤는데 제품이 되게 뽀송뽀송하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묻어나는 게 거의 없고 제가 아무래도 아직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묻어나는 게 별로 없어야지 마스크도 이제 벗었다 썼다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요즘 찾고 있었는데 진짜 제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퍼프를 사용해도 발라도 되지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퍼프하고 다르게 이번에 지베르니 자체에서 나온 밀착 매트핏 블렌더라고 해가지고 제품이 또 따로 있어요. 짜잔! 이렇게 지베르니가 써져있는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이 좀 제가 원래 사용하던 퍼프보다 좀더 촉촉하기도 하고 스펀지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현재 오른쪽에는 21C 제품을 발라본 만큼 반대쪽에는 21NW 라이트 베이지 제품을 한번 발라볼 거거든요. 이 제품은 여기에다가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 블렌더 제품을 사용하니까 더 촉촉하고 아까 발랐었을 때도 제품 자체가 되게 촉촉하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제품만 촉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블렌더 제품 사용하니까 발림성이나 소리가 더 다른 것 같아요. 들리시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는 두 가지 톤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한 저처럼 평상시에 좀 어두운 느낌 쓰시는 분들도 이 정도 컬러감이면은 나쁘지 않게 쿨베이지나 라이트베이지 써도 될 것 같고 쿨톤이냐 아니면 좀 웜톤이냐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이 이걸로 확실히 밀착을 해서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이랑 너무 달라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쪽이 요거 블렌더 제품 사용을 해가지고 쓴 부분이고 이쪽이 제가 원래 사용을 하던 그 퍼플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긴 약간 들뜬 느낌 드는데 여기는 이제 딱 밀착된 느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쿠션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놀고 왔는데도 수정 화장 하나도 안 한 상태이거든요. 뜨는 것도 없고 확실히 오래 가요.